요게 바로 요즘 제가 아주 즐겨 쓰고 있는 스카이 AI 구글 홈 미니인데요. 정말 조그맣죠? 여러분도 한 마리 입양해서 친하게 지내보세요. 안녕! 안녕하세요.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여러분. 저는 무비앤라이프를 진행하고 있는 안현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친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. 일상 속에서 편리함을 플러스해주고 스마트함도 플러스해주고 또 재미까지 플러스해주니까 집안에 플러스 알파가 생긴 느낌이라고 할까요? 일단 제가 남편이랑 둘이 사니까 집안이 되게 조용하고 적적한데요. 모르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혹은 누가 맞냐 서로 내 말이 맞다 이러면서 내기를 할 때 금방 정보를 찾아보고 싶잖아요. 그럴 때 스마트폰을 검색해 보지 않고 이렇게 가운데 놓여있는 홈미니를 이용하니까 바로바로 정답을 말해주고 또 음성으로 말을 해주니까 집안에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난 기분? 그래서 뭔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좀 이렇게 허전함을 채워주고 더 퀴즈쇼를 푸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재미가 났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음악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그때그때 궁금한 어떤 뭐 작곡가의 음악을 찾아봐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찾아봐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그냥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바로바로 찾아보니까 또 집안의 DJ 혹은 비서가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.